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북소녀 사학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네. 이번째는 챕터 네 번째 경제사회의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인 수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지세인 조세는 1개월당 4두에서 20두까지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종대왕께서 공납이라고 하는 조세제도를 만듦으로써 풍흉에 따라서 4두에서 20두를 좀 유동적으로 거둬라라고 하신 정책에 따라서 전기에는 이런 식으로 거둬지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흉을 답범했던 관리들의 농간 때문에 아주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두를 걷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임진왜란의 발생을 계기로 농민들이 다 같이 못 살게 되고 힘들어지자 이제 풍흉에 상관없이 1개월당 사두만을 거둬라 라고 하는 영정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텍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번의 영정법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개월당 사두로 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 대동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납이 변화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에는 각 호당 토산물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각 호라는 건 각 집집마다 빈부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토산물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토산물 납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토산물들은 지역마다 시기에 따라서 그것들이 변동하고 심지어는 이 토산물이 나지 않는 지역에도 너 이것을 내 라고 하면서 토산물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그 폐단이 아주 많았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산물을 납부하는 방식은 점점 박납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었죠. 박납이 진행되자 점점 농민에게 이 박납의 폐해는 전가되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광해군부터 시작을 한 대동법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 각각 호마다 토산물을 납부하던 방식이 아닌 이제는 토지인 1개월당 12두만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의미해요. 1개월당을 납부했다라는 것은 이제 빈부의 차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토지가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가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심지어 토지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도록 한 빈부의 차를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또 토산물을 납부하는 방식 자체에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똑같이 12두라고 하는 쌀로 납부함으로써 이 토산물을 납부하는 그것에 대한 폐단을 없애준 거였죠. 또 쌀로 납부하기 힘든 지역은 뭐 삼배나 무명과 같은 천으로 내거나 또는 동전으로 내라라고 하는 그런 유동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대동법에 대해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공납의 폐단 그리고 농촌 경제의 파탄 때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6세기 조광조 이이 유성용이라는 사람들은 곡물을 쌀로 거두자는 수미법을 종종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결국 광해군 때에 받아들여져서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양반 지주층 그리고 박납인들의 반발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니 결국 숙종 때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차츰차츰 시행되어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토산물에서 발생하는 폐단으로 인해서 박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박납인들은 당연히 이 대동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겠죠. 그렇다면 양반 지주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대동법 자체가 1결당 12두를 납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가 많았던 양반 지주들은 1결당이라는 것 때문에 이 대동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실시가 되어서 숙종 때 실시가 되는데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차츰차츰 실시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라면 제일 먼저 경기도 지방에 한해 광해군 때 실시를 합니다. 경기도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국으로 넓히고 싶었어요. 어디로 넓힐까 고민을 하던 끝에 인조라는 왕 때 이쪽 지역인 강원도 지방으로 늘립니다. 왜 하필 뭐 충청, 전라, 경상이 아닌 강원도였을까요? 강원도 지방에는 양반 지주들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동법에 반대하는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강원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됩니다. 그러자 효종 때에는 안 되겠다. 강력하게 내가 시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에 걸쳐서 대동법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충청도가 3번, 경상도가 전라도가 네 번째 지역으로서 선발이 됩니다. 효종 다음의 왕인 현종을 지나서 숙종 때 드디어 경상도 지역에 실시가 되고요. 숙종은 위 지역인 황해도 지역에도 이 대동법을 시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쪽 지역에 있던 평안도랄지 함경도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 대동법이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집집마다 부과하던 토산물을 징수하던 곡물 납부 방식이 어떻게 이제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이나 삼배나 무명, 그리고 동전 등으로 선해청이라는 관청에 납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쌀 12두만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세금 정책이 1단계 진보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대동법 역시 한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별공이나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납은 상공, 진상, 별공이라는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컸던 상공은 대동법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나머지 두 가지였던 별공이나 진상은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청, 특히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에 농민들은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어느 정도였죠? 1결당 12두 정도를 납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다면 여러 관청들은 토산물을 걷지 못하면 각각의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여러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상인들이 있었으니 그 상인들의 이름은 바로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납부한 12두를 이 공인에게 주어서 공인들이 각각의 지역으로 가서 토산물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제 이 관청들이 상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공인들은 각각의 지역의 수공업자나 상인에게서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관청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는 상품 경제가 더욱더 발달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된 거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해청이라는 관청과 그리고 공인이라는 상인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등장을 해서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공인이요. 그래서 공인의 대량 구매로 인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상품 화폐가 경제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설명에 해당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참고자료는 대동법의 단계적 시행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지역마다 시행 연도가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황해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100년에 걸쳐서 시행됐음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참고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싫어하는 이가 없는데 충청, 전라도에는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원도에는 토호가 없으니 충청, 전라도에는 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네요. 즉, 토호, 땅이 많은 양반 지주들의 반대 때문에 대동법이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로 바칠 꿀 한 마리의 값은 목면 3필이지만 방남 몰입애들은 4필을 걷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대호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이 원망하는데 소민이 원망이 더 큽니다. 라고 하였네요. 즉, 이 글은 방남인들이 반대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남인들은 많은 부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대동법 시행으로 많은 부를 거둘 수 없게 되자 대동법에 반대하고 나선 그런 글이죠. 세 번째 참고자료를 보면은 대동법의 구체적 실시 내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담당 관서로 선해청을 설치하고 라는 말이 있네요.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대동법을 관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이제 균역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영조 때 시행되었다고 쓰여져 있죠. 마지막으로 역이라는 세금은 1년에 2필 정도씩 납부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원래 직접 일반 농민이 군인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노동력으로서 제공을 하는 세금이었지만 이 점점점점 이는 흐트러져서 농민들이 하나의 군포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고 앞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1년에 2필이라는 값을 납부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아주 많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조 대왕께서는 균역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실시하여서 1년에 2필을 납부하던 것을 이제 1년에 한 필씩만 납부하도록 그 방식을 변경시킵니다. 하지만 두 필을 걷던 것을 한 필로 걷으면 그만큼 재정이 감소했겠죠. 이 재정의 부족분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볼게요. 1년에 군포 한 핀만은 부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결작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1결당 2두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것을 걷는데 이것은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는 대신에 군포 한 핀을 징수하는 것이에요. 어떤 감투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보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장세, 선박세, 염세와 같은 염선세를 이제 대동법의 또 아니 균역법의 보충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시적이지만 농민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필 내던 것을 한 필로 감소되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왜 일시적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가 결작, 즉 1년에 2두를 납부하는 것을 소작농에게 전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담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법, 대동법, 균형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사회보급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에 따라 시행된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곡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한 물건의 값이 세네 배 혹은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은 더욱 그러합니다. 방납임 때문에 발생했던 공납의 폐해를 의미하는 그런 글입니다. 지금 마땅히 별도의 한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로 백성에게서 쌀을 거두되 토지 일결마다 두 번에 걸쳐 8두씩 거두어 본청에 수납하게 하고 라는 글에서 이 세금은 대동법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진상과 별공이 폐지되어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졌다. 진상과 별공은 폐지되지 않고 현물 납부로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였죠.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다펌에 따른 관리의 농간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것은 여기 영정법 실시 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도 틀립니다. 디귿. 상품을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동법의 결과가에 해당하는 것이겠네요. 디귿 맞습니다. 리을. 처음 시행된 지 100여 년 만에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8회 고급 32번 문제입니다. 지도와 같이 가의 제도가 확대 실시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이 그림은 대동법에 해당하니까 대동법이 오랜 기간 계속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동법은 기업,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징수하였고 이것이 지연된 이유인가요? 아니죠. 니은. 과세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어 지주의 부담이 늘어났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원래 각 호마다 똑같이 납부하던 방식이 토지가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기 때문에 양반 지주들이 반대했고 이것이 대동법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3번 문제 9회 고급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지도는 어느 조세의 운송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충청, 전라, 경상 지방은 바다로 보내고 강원도는 육로가 아니죠.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서 강물로 보냈다는 그림입니다. 이 지도만을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법례를 보면은 쌀 상납, 삼배 목면 동전 상납이라는 힌트에서 우리는 대동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법은 쌀, 하지만 쌀이 나지 않는 지역은 무명이나 삼배 또는 동전으로 납부했다고 하였죠. 대동법이라는 것을 유추해 보았으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졌다. 전세화라는 말은 이제 토지 결수에 부과되었다 라는 말로 이 말은 맞습니다. 2번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3번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대동법의 결과로 공인이 등장했고 공인의 등장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4번 토지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정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아닙니다. 5번 평안도에서 거둔 세금은 사신접대비로 사용하였다. 이것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18회 고급 20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네요. 이걸 읽어보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즉 여기 두 필 걷던 것을 한 필로 거두라고 하였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말이 균역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한 필로 줄인 대책을 잘 강구하라 라고 하였네요. 이 대책이라 함은 한 필로 줄였기 때문에 부족한 경비를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의미겠죠. 보기를 보면 기억. 원납전을 내도록 하였다. 원납전은 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짓기 위해 거뒀던 세금이기 때문에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토산물 대신 쌀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것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대동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디귿, 토지 1결당 2두에 결작미를 거두었다. 이것은 결작에 해당하므로 맞겠네요. 릴,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부과하였다. 이건 역시 보충분의 내용으로 맞기 때문에 답은 디귿 릴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6회 5급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이다. 즉 군역이다. 백성은 날로 곤란해지고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니 혹 한 집 안의 부자, 조손이 군적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3~4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군포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여 환군은 전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백골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이 말은 한마디로 조선 전기에 또는 후기까지 걸쳐서 군포 납부 방식이 아주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글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 대왕께서 균역법이라는 정책을 실시를 하였죠. 그렇다면 이 보기는 균역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을 보면 마을마다 창고가 설치하여 흉년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것은 환곡에 관한 설명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2번, 풍흉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의 전세를 거두었다. 이것은 영정법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3번, 어장세와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국가재정을 보충하였다. 이것은 균역법, 보충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토지 1결당 12두의 세금이 부과? 이것은 대동법에 해당하는 설명이겠네요. 5번, 호폐법과 오과작통법이 강화되어 농민의 거주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것은 이 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 수치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선생님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2번 조선 후기 농업의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칠판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농농사 기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농사 기술의 변화에 대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밭농사 기술의 변화까지 보아야겠죠. 세 번째,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안 짓고 괄호 2번, 괄호 3번까지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농사라고 하면 조선 전기시대에는 집합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벼를 심었습니다. 땅에다가 농민들이 하나씩 씨를 뿌리는 방식이 바로 집합법입니다. 이것은 노동력도 많이 들고 김매기 할 때도 아주 힘든 방식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논농사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양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그 방식이 진보를 하게 됩니다. 이양법이라고 하는 방식은 지금 쉬운 말로 모내기라는 방식과 같아요. 하나의 모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일단 싹을 틔우죠. 싹을 틔운 후에는 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이 받아진 논에다가 이렇게 이제 벼를 심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모판에다가 벼를
더의 싹을 틔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모질이 안 좋은 것은 골라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채워놓은 후에 벼를 심었기 때문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잡초를 김매기 하는 노동력도 훨씬 줄여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또 간격을 잘 맞추어서 심었기 때문에 논농사의 생산력 역시 확 늘어나는 그런 좋은 이점을 많이 가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직파법에서 모내기법, 이양법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김매기의 노동력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절감되자 광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동력이 감소되자 한 명의 농민이 여러 큰 토지를 경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큰 토지를 경작하는 광작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판에다가 벼를 심는 동안에 남은 논 지역에 이제 보리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1년에 두 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변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좋은 것은 보리는 당시 세금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에게는 아주 큰 수확량이 되었겠죠. 이렇게 이양법이 실시되자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이렇게 차츰차츰 장점이 많고 이점이 많았던 이양법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밭농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농종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밭농사가 시행되었다면은 조선 후기에는 견종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밭농사 방식이 변화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랑과 고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종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온 이랑 지방의 이랑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씨앗을 심었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견종법은 여기 고랑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씨앗을 심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작은 변화이지만 이것의 결과는 심히 달랐다고 합니다. 농업 생산량이 확 이건 역시 늘어나는 그런 기술의 변화였죠. 밭농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종법에서 경종법으로 변화되었다. 이 역시 노동력의 감소를 가지고 왔고 수확량의 증가를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변화를 가지고 왔던 기술 방법의 변화였습니다. 기타를 보면 농토가 개간되고 또 수리시설이 확충되고 십이법 역시 개간되고 농기구도 개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서가 보급되었으니 뭐 신속의 농가집성, 박세당의 색경 등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농법이 발달된 것을 정리한 농서가 보급된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은 이양법에 실시해서 그림이 나와있네요. 이왕법이 실시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를 보면은 농민층의 분화라는 말이 나와있네요. 이 농민층의 분화라는 것은 이양법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이양법이 실시되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동력이 줄어들고 1인당 경작 지역이 늘어남으로써 무엇이 실시되었죠? 바로 광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작을 시행했던 농민은 큰 돈을 얻게 되는 부농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작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경작권을 잃어버린 소작농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이제 경작권을 잃어버린 소농들은 어쩔 수 없이 빈농이 되거나 또는 노동자가 되거나 또는 농촌의 지역을 떠나는 유민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광작의 발생은 누군가는 부농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또 누군가는 빈농 노동자 유민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농민층의 분화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법과 견종법이 일반화되고 시비법의 개선, 농기구 개량 등으로 생산량이 향상되고 광작이 확산되어 갔다. 또한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 없어졌다. 경작권과 소유권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농촌 노동자, 유민이 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 라고 나와 있네요. 똑같은 농민이었지만 누군가는 아주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완전히 몰락해서 노동자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과로, 농업 경영의 변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말했듯이 광작이 유행하게 되었고 또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시장이 발달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유행하고 습관화되어지면서 이제는 벼뿐만이 아닌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쌀이 상품화되었고 쌀 이외의 목화랄지 담배, 인삼 이런 것들을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대 납부 방식도 변화하니 일정 비율로 소작료를 납부했던 타조법에서 일정 액수만을 소작료로 납부하는 도조법으로 그 방식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주 전후제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되었다는 글이 나옵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회 고급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농법의 보급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글을 읽어보면 5월이라 중하되니 망종하기 절기로다. 남풍을 때맞추어 맥추를 재촉하니 보리밭 누른빛이 밤사이 나겠구나. 문 앞에 털을 닦고 탐액장 하오리라. 목동은 놀지 말고 농우를 보살펴라. 뜻물에 꿀먹이고 이슬 풀자로 뜯겨 그루가리 모심기 제 힘이 빌리로다. 보리찜 말리고 솔가지를 많이 쌓아 장마나무 준비하여 임시 걱정 없이 하세라는 말에서 이 글은 보리 농사가 한참 행해지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보리 농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판에다가 벼의 싹을 틔우는 이양법이 실시되었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이양법이 많이 실시되었구나. 그래서 보리와 벼의 이모작이 시행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글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논을 밭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졌다? 아닙니다. 쌀이 생산력이 늘어나자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이니까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농기구가 개량되고 농종법이 시작되었다. 농종법이 시행되나요? 아니죠. 견종법이 시행되었죠. 니은도 틀립니다. 디귿, 노동력이 절감되어 광작 경영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맞겠네요. 릴, 토지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로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릴,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다음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밭에 심는 것은 구곡뿐만 아니라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를 잘 지으면 조그만 밭이라도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네요. 여기서 구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곡물에 해당해요. 하지만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이런 것들은 상품 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작물이 많이 길러졌던 시기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므로 이제 보기에서 조선 후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1번 보리와 벼의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맞습니다. 2번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이것도 맞습니다. 광산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하였다. 무역이 발달한 것도 역시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맞습니다. 4번 농업생산량 향상으로 지방에서 장씨가 처음 나타났다. 장씨가 처음 나타난 것은 15세기 후반으로 조선 전기에 해당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수공업 부분 역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챕터 네 번째 경제사회의 변동에 대해서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